모두 잘 지냈나요? 네. 와, 너무 보고 싶었어. 이 자리에서 특히, 그치? 네.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막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 너무 반갑다, 얘들아. 우리 서로 또 함께 인사해보자. 옆친 혹시 손 한번 잡아주고. 잡아주고 온기를 느껴가면서. 잘 지냈니? 인사해줘요. 잘 지냈니? 반가워. 반가워. 자,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자, 그럼 우리 벌써 2024년의 3월의 두 번째 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자, 일어나보자. 한 곡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생명 주께 있는 찬양을 할 거고, 한 곡은 우리가 아마 처음 우리 함께 부른 찬양일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함께 우리가 또 서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축복의 노래니까 함께 우리 율동하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흘러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좀만 돌려 너와 나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예수님 사랑이 흘러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하듯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흘러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사랑해요 옆친구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해요 오! 사랑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하나님 축복이 가득가득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 우리 그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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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박수 치면서 운동할 거예요.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원. 주 아멘 생명과의 주차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자리 앉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예배 때 같이 했던 건데 우리 앉을 때 함께 외쳤던 거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일어날 때? 예수. 앉을 때? 부활. 자, 일어서 예수. 앉을 땐 부활. 한번 더 일어서 예수. 앉을 땐 부활. 됐습니다. 아우, 목소리 들으니까 아주 우렁차요. 네, 좋아요. 자, 우리 오늘 3월 한 달 동안에는요,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에요? 2장 32절을 함께 암송할 거예요. 와, 오랜만이다, 그쵸? 우리 어떤 구절인지 먼저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할게요. 따라해도 좋아요.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암송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요, 3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함께 외우고 있는 이 암송의 구절을 우리가 연말에 다 함께 외워볼 거예요. 와. 근데 3월달에 한 거를 가만히 넣었다가 12월달에 꺼내면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안 나. 아쉽게도 나지 않아. 그래서 매달 매달 누적할 거예요. 뭐냐면 3월달에 이 말씀을 외우고 4월달에는 3월달에 외웠던 말씀 한 번 더 하고 4월달 거 하고 5월달에는 3월달에 했던 거 하고 4월달에 했던 거 하고 5월달에 했던 거 하고 자 이렇게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네. 네. 한번 목소리 들려주세요. 기대되지 않나요? 네. 네. 네, 좋아요.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계속 말씀 암송해 봅시다. 자, 우리 설교 말씀 한번 볼 텐데, 말씀, 어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고마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구약인지 신약인지, 이쯤 되면 다들 알 것만 같은데, 한번 우리 한번 더 우리 성경 목록 찬양을 들어볼까요? 조금만. 오랜만에 들어요. 책 바로 출애굽기 말씀 오늘 함께 볼 겁니다. 출애굽기 제목은요 오늘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자. 어때요? 좋죠? 다 함께 목소리 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이어서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6절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자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출애굽기 시작.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좋아요.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나요? 와, 묵고묵고 떠물어도 또 보고 싶은 이 질문. 목사님 참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 참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습 보니까 너무 건강하게 또 예쁘고 멋지게 지금 이렇게 성장한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쵸? 여러분도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나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함께 3월에 시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주제는요, 여러분 혹시 왼쪽에 있는 초록색깔 글씨, 저기 정체성이라는 글씨 좀 작죠? 우리 3월의 주제는요, 바로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난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뿌리를 찾아가려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주까지 그렇게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볼 겁니다. 너무 기대되면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3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우리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는 해결해 나아가는 그러한 3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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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모두 멈추세요. 오늘은 이곳에서 머물며 쉬도록 해요.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멈추자 이 백성들은 길을 가다가 이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어서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머물러도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걸음을 멈추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우와, 저렇게 큰 높은 산은 처음 봐. 구름에 둘러싸인 모습이 정말 웅장하고 멋져. 이제 이 백성들은요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 이러한 천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머물러서 살 수 있도록 잠깐 거할 수 있도록 이런 천막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네, 온종일 불퉁불퉁한 길을 걸었더니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우리를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멈추었으니 얼마 동안은 여기서 지내며 쉴 수 있을 거야. 가나안 땅에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해요? 글쎄다. 하지만 걱정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그때 산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산 위로 올라오너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나는 온 세상의 주인이며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오직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그런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고 행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것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런 작은 것부터 하나씩 다른 모습으로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신앙 안에서도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도 내게 주시는 내가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을 각자 시연이 또 지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걸까요? 우린 다 각자 다 다른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또 깨달음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자, 다 같이 자리 한번 물 끌어볼게요. 자, 함께 주소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할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있고 또 삶에서 나타나야 할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살아가야 할 목표를, 목적을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각자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우리가 모습과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나아갈 때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손으로 모아 기도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우리를 특별히 구별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갈 터인데 그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영역에서의 우리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손길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내시는 그 사역 가운데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또 학업과 또 가정과 각자의 삶과 나가는 비전 가운데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가사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데트모트 찬양교회 다음 세대 청소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잘 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와, 우리 함께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 여러분이 한 주간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잠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순간순간 우리가 길을 걷다가 공부하다가 언제든지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쵸? 그때마다 하나님께 한 번씩 물어요. 하나님,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를 특별히 구별해낸 거룩한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요거 한마디씩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자,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네,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모여서 하지 않고요, 유튜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길지 않아요. 30분 예배 드리고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튜브는 언제든 누구든 볼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6시 반에 들어와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예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하루가 기쁠 거예요. 하루가 든든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금요 기도회 진행되고 있어요. 자, 12시에는 청소년 예배, 그리고 1시에는 어린 예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지금처럼 12시에 오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간식 먹고, 그 다음에 또 공과도 같이 하고, 네, 그리고 이어서 어린 예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랑가오 선물을 받아라! 뭐냐면요,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해 준 덕분에 한국을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하다가 달달한 말랑가오를 선물로 사왔어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같이 마치고 나서 함께 여러분께 드리면 각자 또 한 주가 살아갈 때 달달한 거 먹고 또 기도하면서 힘내고 알죠? 달달한 거 먹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알죠? 자,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얼굴 보면서 아까 안 봤던 친구를 보면서 너무 정면으로 보고 있어. 자, 서로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야. 자, 한번 악수해주면서 힘내. 아자 파이팅. 자, 우리 바로 공과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